주일 10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주 만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떨리네요. 여러분들은 안 떨리세요? 저는 떨리는데, 자, 벌써 이제 11주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제 느낌은 그래요. 폭풍처럼 이렇게 쫙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번 말씀의 특징은 1계명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계명에서부터 1계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십계명 다 외우셨죠? 자, 시작.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제가 이번에 필라델피아 시와 또 뉴욕의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 사는 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깜짝 놀랐어요.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것,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금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십계명은 둘로 나눠질 수 있다. 하나는 인간들에 관한 것,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 인간들에 대한 계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오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신, 우, 이, 안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는, 제 가슴에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네를 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네를 탄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네를 탈 때 우리들이 발을 구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네는 이렇게 힘을 주면 왔다가 또 힘을 주면 이렇게 갔다가 힘을 주면 또 이렇게 가면서 서클을 이렇게 그립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줄 때 그 힘으로 그네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에게 그런 이미지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힘을 쫙 구르면 그 다음 계명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지난주에 조현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죠. 형상에 관한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들으셨죠? 네, 그런 표정 주시면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또 이것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내적인 부분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렇죠?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인간들은요,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절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왜 편안해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에서만 신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그 마음속에는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자유롭게 질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을 떠나면 우리는 넌 크리스찬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Omnipresence라고 하는 말이에요. 편재,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외적인 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다른 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것 역시 그것은 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명예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외적인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나를 부르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름을 알면 편안해져요. 이름이 정체성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영어로도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감동이 확 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여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건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히브리어로 알파나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파나니아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 알은 전치사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before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또 다른 뜻으로는 against라고 하는 말도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아무도 삼자도 개입시키지 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헛된 것, 이상한 것.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상한 것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결코 두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더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로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 라고 하는 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시다고 하는 의미이다.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회만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믿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게 찾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일계명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글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글인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이 글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썼던 글이에요.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이용하지 마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넘어 이기적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일들이죠. 아무리 보아도 성령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역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령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언뜻 보았던 이야기인데 늘 열심히 기도하는 스승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저 정도면 됐는데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지려고 열심히 기도하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소리도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끝내 이기려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내 모습을 들켰을 땐 부끄럽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는 기도는 소음일 뿐인데 말입니다. 어떤 모임에서였습니다. 종업원들은 서빙을 하고 전체 공간을 빌려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말미에 사회자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자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늘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한 모든 이야기들은 별로 성령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인데 저 기도를 듣는 사람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의장을 울리는 기도 소리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성령님을 빙자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무언가를 이용하려는 시도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들은 아닐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통성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통성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없는 행동들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기도 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치우고 그 자리를 대신한 우리의 욕망들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드러나는 욕망들, 돈과 명예와 지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때 너와 나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번 십계명 시리즈는 우리 교회의 묵상 팀들과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었어요. 한 분이, 여러분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묵상 글을 올려주셨어요. 최근 비가 오면 아침마다 핸드폰을 꺼내서 날씨 앱을 켜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전에는 날씨 예보를 봐도 전혀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날씨 예보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보의 확률을 높이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 예보의 확률을 높인다 해도 날씨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요즘 그렇거든요. 요즘은 기대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날씨 예보가 잘 안 맞으니까 오늘 비 온다 그래도 혹시 안 올지도 몰라, 그런 기대감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날씨를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맞추는 것을 위대하다고 할 때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마. 농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은 햇볕을 주실 타임입니다. 햇볕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실 때입니다. 바람을 주셨어요. 그렇게 가을이 되어서 들판의 곡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탈곡을 합니다. 그런데 탈곡하는데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한 번도 나한테 알곡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때 농부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이구나.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원하는 일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이미지를 하나 생각한다면 아,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구나.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사단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예배하며 세상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숭배해라, 물질을 숭배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군에 있던 시절입니다. 군 관사에서, 군 아파트에서 살 때 늘 들어가면 지금도 아파트에 이렇게 우편함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 전단들이 있습니다. 아, 참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어떤 점집에서 새롭게 오픈해서 이렇게 전단지를 보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점쟁이 아닙니까? 점쟁이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지리산 몇 년, 계룡산 몇 년 이렇게 쭉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주요 표시 있죠? 이렇게 당구장 표시 이렇게 주요 표시를 해놓고 교인도 환영.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에 교인이라 하면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들 중에 점을 보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옆에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점 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크리스찬들은 점을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 가서 이렇게 대담을 할 때 연예인들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았던 연예인들도 점을 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면 전쟁 앞에서 어떤 인간도 무신론자는 없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신지향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제3자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개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들과 오늘 이걸 조금 나눠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10여 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케이 아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자분이죠. 미국의 저자,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Holy, Holy, Holy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Holy, Holy, Holy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그때 그 느낌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Holy, Holy, Holy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Holy.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 싸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독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농부는 하나님이셔. 이 나무는 나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우리들이 예배하게 될 때 얻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이던 킬케고리 했던 말이야. 정말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들으며 연주를 들으며 기도한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그럼 이게 틀린 기도 아니죠. 하나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이것이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한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청하죠. 여러분들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나온다고 진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에 대한 예화입니다. 남군과 북군으로 나누어서 싸워져 있을 때 정말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북군에 있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링컨이 멋진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전쟁의 승리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3자가 우리들의 욕심이 개입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둘 수 없으므로 제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인생의 목적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든 전쟁에서 패배하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패배한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개입하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든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따지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근데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이 진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개입되어서 옳고 그름을 우리들이 나누는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죠.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옳고 그름이 보이는 거예요. 전 이번에 미국에서 두 군데 집회를 하면서 한인 사회 가운데 정말 너무 많은 아픔들을 보았어요. 교회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깨어진 교회마다 통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자기들 하나님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며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관계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돼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 이 계명은 우리들의 신앙을 한층 더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라고 되어 있는 예가 영어 성경에 보면 divine yes라고 되어 있어요. 신적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divine yes, 신적 긍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괜찮다, yes. 기억나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른손 들고 yes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맥컬리 컬킨이라고 하는 나홀로 지배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어린애가 도둑들을 골려주면서 그때마다 이 조그만 놈이 yes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통쾌함은요 언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정할 때입니다. Yes,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정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될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게 우리의 삶을 Yes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동침하게 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인 거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보았던 이야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놀랍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이 철저한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삶의 절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업, 하이, 최고의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관계에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우리들이 이 가운데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집회를 하면서 저를 라이드를 해줬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데요. 근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가정, 상처받은 가정의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그 어려운 아이들, 대개 결손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목사님이 한글 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다가요. 하루는 아이들에게 그냥 요한복음 4장 말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던 다섯 번이나 결혼했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툭 던진 질문이었대요. 얘들아,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좋은 여자였을까? 나쁜 여자였을까? 이 목사님이 마음가운데는 답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근데 한 아이가 바로 손을 들더니 좋은 여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엄마는 네 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어요. 그 아이에게 그 엄마는 좋은 여자였어요. 이 목사님이 그 상황을 수습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한 건 그 아이에게 엄마는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 참 많잖아요. 저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기 목사님 사모님도 교인들도 네일샵을 운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냥 네일샵 하면 제 이미지 속에 떠오르는 게 이게 매니큐어 바르고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이미테이션 손톱 이렇게 붙여주고 우리나라는 네일 아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아 이게 네일샵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용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에는 아미시라고 하는 지금도 아직 청교도적인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요. 네일샵이 생기게 된 이유가 여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너무 거칠어져서 그것을 숨기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네일샵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는 참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만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죠. 다음 주일 설교의 본문이기도 한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들의 삶에 분별이 생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분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난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분별이 되지 않는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긍정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7주 동안 나누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제가 지금 음이 조가 틀렸나요? 여기에 맞춰서 같이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물 빌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마음에 우리 1절 한번 다시 부릅시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2절 함께 찬양합시다. 만병된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 마음에 기쁨이 오시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예수 내 맘에 오시 11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너희의 욕심을 두지 말아라. 너희의 명예를 두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긍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물질이 우리들의 우상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